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 픽스입니다. 리더와 매니저를 맡고 있는 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은아경이라고 합니다. 기타리스트와 막내를 맡고 있는 정나영입니다. 프로듀서 겸 만물장수를 맡고 있는 황현조라고 합니다. 예. 두올다이는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하자 이런 뜻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더픽스로서 시청자분들이랑 많은 청취자분들께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두올다이 해야만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지 않냐, 우리뿐만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그래서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서 두올다이라는 곡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연탑은 두올다이라고 노래를 해놨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서 두올다이 이랬는데 여기서는 아 나 다이 할 것 같아 얘들아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현조가 린지가 많이 지쳤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하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를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저희가 마라톤에 비유를 해서 지쳐있는 그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라고 비유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지쳐있는 마라토너로 딱 놓고 스토리를 써서 먼저 트랙을 쫙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사를 쓰면서 느꼈던 게 아 그냥 넷이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냥 위연탑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절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어느 상황에서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되게 힘이 많이 됐었어요. 서로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해준 게 위온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애정 가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운드를 준비해 가면서도 야 우리 이거 첫 앨범 낼 때 사용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가 먼저 막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유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곡 완성 어느 정도 초안하고 주했을 때 그때 시너지 보고 아 이건 된다. 이거는 멋있다. 맞아. 다들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경연이 끝났으니까 이제 경연에서처럼 뭔가 이겨야 해 이런 곡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삶이랑 와닿는 밀접한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자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일단 밴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곡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린지 언니 목소리에 잘 어울리겠다 라는 게 있으면 막무가내로 일단 쳐보고 바로 보내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감을 얻는달까? 뭔가 그런 이건 느낌?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더픽스 음악을 작업할 때는 린지 언니 목소리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린지 언니 목소리에 집중하고 저도 드럼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린지 언니가 여기서 어떻게 부를까를 상상하면서 드럼 메이킹을 다양하게 하는 것 같고, 또 린지 언니가 만약 거기서 이제 언니가 막 하하하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이제 음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나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음악인 것 같아요. 더픽스가 자연스럽게 결성된 것처럼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음악이 없는 정나영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정나영이 곧 음악이고 음악이 곧 정나영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와 내가 만든 곡으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냥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음악을 계속하고 있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되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고 느끼기 때문에, 또 제가 음악을 연주할 때 그 몰두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음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나름대로 차분한 편이고 이성적인 편이고 계산적이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더픽스에 오면 반대가 돼요. 저에게 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감춰져 있었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새로운 자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더픽스란 사막의 오아시스, 재밌
쉽게 뭔가를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뭔가 사막으로 표현하자면 언니들을 만났을 때는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에게 더픽스란 나를 바뀌게 해주는 존재다. 곡을 쓸 때나 뭔가를 바라볼 때 기준을 바꾸게 해준 것 같아요. 그룹으로서 뭔가를 할 때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2의 이윤지를 만들게 해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아, 다들 기 막아요. 저 뭐 가족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어,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기 어? 안 할게. 아니, 기 막다. 가족입니다. 네, 가족 같은 존재고요. 뭐 이거 이상 더 저한테 소중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한테 의지도 되고 많이 힘이 되는 그런 존재고 함께 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사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있죠? 네, 저도 매일. 아,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너무 고민돼서 두 곡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픽스의 두얼다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얼다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가사에 이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봐, 이게 있어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서 아, 난 너무 지쳤어 이러는 분들께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봐 이걸 딱 들려드리면 아 맞다, 내가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봐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팬데믹이 끝날 때는 위언탑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가 다 탑이다. 짱이다. 우리가 이겨냈으니까 날 막을 순 없어. 예스. 수백 번 무너져도 그만. 네, 그래서 저희의 모든 곡들을 다 들으시면 어떨지, 두얼다이를 들으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더 픽스였고요. 네, 앞으로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곡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